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이 날씨가 무슨 날씨인지 모르겠어요. 그쵸? 더운 거야, 추운 거야? 아니 근데 한국에서 네. 사계절이란 말이 의미가 퇴색된 지는 오래됐고. 오래됐고. 네. 근데 저는 올해처럼 이렇게 사계절이 아니 어저께는 분명히 한여름이었는데 오늘은 왜 늦가을을 넘어서 초겨울 느낌이 나지? 뭐 눈도 내렸다 그러고. 네. 아, 우리가 이 지구를 너무 막 쓰는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걸 봤냐면 네. 전문가가 얘기했는데 4년 남았다. 4년 남았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네, 4년 남았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이상 현상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뭐 케냐 같은 경우는 우기가 없어졌다. 비가 안 오네. 네, 비가 안 와서 그래서 그 동물들도 다 어떻게? 다 죽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고 뭐 파키스탄 뭐 아, 파키스탄 뭐, 파키스탄도 네. 비가 뭐 엄청나게 쏟아져가지고 국토의 3분의 1이 예, 잠기고 그 이재민이 몇 명인지 세 볼 수도 없대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미국 남부 같은 경우는 50도 막 넘어가고 또 하리케인이 또 토네이도가 습격하고 네. 하리케인이 습격하고 굉장히 많은데 이 뭐 건강하셔야죠. 뭐 몸 뭐, 건강하시고 예. 저는 당장 내일 지구가 절단 다르더라도 오늘 헬스장에 가서 무게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 그거 좀 중독성이 네, 있죠. 강하죠. 이게 이 못 들던 무게를 들었을 때 느껴지는 이 희열 네. 이 엄청나기 때문에. 아 그리고 그 헬스 클럽 많이 하신 분, 네. 헬스 운동을 많이 하신 분 턱걸이를 하는데 네. 등걸이를 하시더라고요. 그치, 그치. 등으로 하는 거죠. 어. 뭐 여기까지 올라가요. 여기까지. 아, 그런데 그래서 뭐 먹는 것도 뭐 치킨도 안 드시고 네네. 뭐 술도 안 먹고 아. 뭐 해서 뭐 밥도 요만큼 먹고 이제 야, 그 사람이 먹는 재미로 사는데 그쵸. 그거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 사람도 할 말이 형은 그 기타 왜 맨날 아. 치시고 막 이러니까 아, 그 뭐 그거 할 말은 없더라고요. 네. 그 뭐 논리적으로 제가 졌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부분들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네. 오늘은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사운드 블랙 컨트리 커스텀의 스파이럴 어레이. 스파이럴 어레이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파이럴 어레이는 아름답게 형성된 네. 뚜렷이 다른 세 개의 코러스 사운드를 하나의 페달에 담아냈습니다. 코러스로구나.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클래식 코러스 사운드를 공들여 재현한 세 개의 코러스 사운드를 들려준다라고 네. 하네요. 1976년형 보스의 CE1을 기반으로 한 가사. 아날로그 코러스. 가사. 1979년 롤랜드 디멘션 D를 기반으로 디멘션 한 D. 디지털 코러스. 아싸. 1985년형 우버 리치 사운드인 다이트로닉스 트라이 스테레오 코러스를 기반으로 한 올인원 코러스 페달입니다. C1하고 디멘션 D는 저 있었어요. 아, 그렇죠. 네, 그거 진짜 명기죠. 그냥 밟으면 조절할 필요 없이 그냥 가운데 놓고 맞습니다. 밟으면 됩니다. 외관부터 살펴보시고요. 사운드를 한번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 코러스 파형의 깊이를 조절하는 뎁스겠죠. 네. M, 드라이 시그널과 코러스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믹스. R, 코러스 파형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레이트. 레이트. T, 코러스의 톤을 조절합니다. 톤이네요. 네. 모드 셀렉트 스위치가 있는데요. 세 가지 코러스 타입을 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코러스 타입 선택 시에 LED 컬러를 통해 선택한 모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날로그 코러스는 오렌지색 LED. 디멘션 코러스는 블루색 LED. 오호. 트라이 스테레오 코러스는 퍼플 LED.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요 3색 LED가 비용이 많이 든대요. 많이 드는데 에이,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네, 상품 설명을 제가 읽었습니다. 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자, 이게 클린 사운드. 좋습니다. C1을 기반으로 한 아날로그 코러스를 한번 위쪽이죠? 네. 오, 좋다. 역시 느긋하니 좋습니다. 자, 믹스를 좀 더 주고요. 네. 좀 빈티지하게 뎁스를 좀 더 주고 끝에 살살살살살 이렇게 사람 간지럽히듯이 예, 나오는 코러스 사운드가 굉장히 멋있네요. 네. 다음은
디멘션 코러스를 한번 들어볼게요. 맨 밑이죠? 야, 파란색. 굿. 자, 여기서 레이트 녹색. 레이트를 한번 많이 올려 보면 그렇죠. 요한. 자, 다음은 가운데 퍼플. 가운데. 네. 굉장히 아련한 느낌이 드는 향수에 젖는 듯한 사운드. 네, 농도가 옅어서 네. 참 좋네요. 이 리버브를 한번 살짝만 묻혀서 그렇죠.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제가 믹스 노브를 한번 네. 돌리면서 변화를 한번 네. 확인해 볼게요. 페달 위상계 페달 중에서 코러스 페달도 확 가는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친구는 저는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코러스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최적화된 네. 페달이다. 과하지도 않고 딱 적당한 스위스팟을 끌어다가 네. 세 종류의 코러스에 가장 좋은 사운드만 담아놨다 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야, 아이고, 적절하면서도 굉장히 감미로운 사운드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참 그 옛날에 C1 그거 없으면 진짜 일을 못했죠. 저. 통기타 가수부터 통기타에다 놓고 치니까 참 그거 참 명기인데 그대로 재현했네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코러스 페달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이 페달 하나에 코러스 뭐 페이저 뭐 플랜저 뭐 이렇게 다 들어있는 애들도 있어요. 예, 로터리까지 다 들어있어가지고 거기서 사운드를 막 조작해서 쓸 수 있는 제품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부담스럽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단독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뭐 코러스 하나만 달랑 들어있는 제품은 또 아쉽다 라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틈새가 아닌가 그렇죠. 틈새 상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들어있는 이 사운드들 자체가 워낙 유명한 클래식 코러스 사운드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지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굉장히 되게 좋네 이거. 멋진 사운드가 연출이 됩니다. 병원 선생님 먼저 이 스파이럴 어레이에 대해서 한 줄평 주신다면 또 좀 웃기게 해드려도 되죠? 네네 상관없습니다. 예, 미사리에서 메탈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 번에 확 지나가네요. 네. 어쿠스틱 기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쓰셔도 아이, 무방합니다. 좋을 것 같고 네. 70, 80년대 메탈에 이 코러스가 없으면 또 안 되죠. 사운드 완성이 안 되잖아. 그 모든 니즈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갖춘 페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한 줄평 뻔하지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상품만 모았다. 네, 그렇죠. 위험한 길을 가지 않네요. 절대 안 갑니다.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고요. 굉장히 안전하고 보장된 그런 길만 잘 찾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나오는 그 실험적인 페달들 사이에서 또 어떤 면에서 돋보일 수 있는 게 아닌가? 아, 그렇죠. 어, 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노브를 이렇게 돌려도 안 좋은 소리까지 안 돌아가요. 그 맞아요. 네. 그 진짜 전 구간이 스위스팟입니다. 네. 어떻게 설정을 해놔도 그냥 괜찮을 들만해. 망가지고 싶어도 네. 잘 안 망가져요. 잘 안 망가져요. 이 뭐랄까 교육을 굉장히 엄격하게 받은 네. 집에 이 그 가정교육이 같이. 막 그냥 너무 항상 머리에 포마도 바르고 네. 양복 밥상에 손 올리지 말고 네. 막 지금까지 가장 크게 일탈을 했던 적이 뭡니까? 어, 뭐 버스를 30원 덜 냈습니다. 뭐 이런 거, 요 정도 수준. 거. 예, 그런 거. 예, 요 정도 수준으로 참 정도만 걷는 예, 예. 멋진 페달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짜잔. 하나, 둘, 셋. 8.0, 8.5. 예, 역시나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이 블랙 컨트리 커스텀스 이 팩터들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예, 맞아. 사운드를 한번 테스트해보시길 네, 추천드리고요. 이 뭐 영상만 보시고 구입하셔도 아, 그렇죠. 후회하시진 뭐, 않을 정도로 나쁜 소리가 안 나니까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페달이었다라는 생각이 어우 좋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